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지금 사랑장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고 열매고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로 여긴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는 거고 십자가 사랑인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해 주는 건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만이 하나님만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뭘 입니까요? 미사오구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를 다 해요. 천사의 말 같은 그런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천사의 말을 하고 근데 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 할 수 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잖아요. 예. 마음의 중심이 사랑이 없어도 그냥 비유 맞춤해서 별 얘기 다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모든 비밀을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고 다 알아. 얼마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걸로 열매가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굉장한 역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예,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사랑이인데 사랑이 생명을 주는데 진정한 사랑, 성령만의 생명 역사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행동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보세요. 참 아니 내가 모든 걸 구제해. 이건 실제 돈을 나눠줬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헌신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구제를 많이 하고 불사르게 내어준 것은 인간의 사랑의 최고 절정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진짜 속은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 몸을 다 내어주면서 헌신을 다해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 자랑하고 싶어서 내 영광 받고 싶으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한 걸 좀 뽐내고 싶으셔서 남 잘 보이게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인간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 바로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뭔가 첫째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오래 참는 것인데 여러분 오래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우리 행위대로 당장 벌을 내렸다면 저도 죽었고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죄 짓고 잘못하고 못된 짓에도 그걸 참고 보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저와 이름이 구원 얻었잖아요. 참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째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부드럽고 달콤하고 뭐 짜릿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의 환경을 참는 것이 아니고 인간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을 끝까지 참아야 그 사람이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은 그 사랑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준다는 것. 예. 여러분 참아준다는 것은 그 인격을 존중한 것이고 긍정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잖아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한 사람도 끝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언젠가 내 마음 알 때가 있겠지 하고 끝까지 싸우지 말고 참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온유하며. 자, 이 온유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 사나운 짐승 훈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마다 온유함이 최고였다. 그 말은 40년 그 고난 가운데서 깨어지고 부서져가지고 부드러워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세가 200만, 300만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어요.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예. 이 온유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통제가 되어요. 다스려져요. 내 죄성이 다스려지고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지는 것,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마음, 예수님 닮는 게 목표인데, 우리 예수님 마음 온유 겸손이기 때문에 내가 온유 겸손하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마음이 쉬면은다. 쉼, 참 평강이 여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시기하지 않냐며 그랬습니다. 자,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할 때 좀 싫어, 낮춰버리고 싶어, 이런 심리가 시기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말이 바로 이거지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잘 풀리는 것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못마땅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도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이게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한 것이다 그랬고요. 또 은근히 남의 약점 단점이 소문나기 좋고, 좋은 말은 5명에게 하면 안 좋은 것은 20명에게 퍼뜨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여서 자기도 망하게 됐고,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일평생 졸장부로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고, 하마는 모르드에게 시기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이 가장 졸장부, 못난 이 시기심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최고 무기는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관계 다 시기지만 부자간의 시기인 거 봤어요? 이건 없어요. 오직 시기 없는 것만 부자간만 시기 없어요. 예. 이게 사랑의 완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는 없앤 방법이 뭐냐?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해 주고 넘어질 때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깊이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시기 질투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십자가 피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었을 때 나는 자격 없는 자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 앞에 거꾸러지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만큼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우리는 시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제일 강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어라. 이건데 우는 자와 함께는 울 수도 있어요. 동정심으로. 근데 웃는 자와 함께, 나하고 라이벌 된 사람이 너무 막 잘 돼가고 있어. 그러면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아,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주님 닮아야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모습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마음 좀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의 잘된 것을 박수갈채 해주면 그 사람이 큰 그릇이고 대인이에요. 대인. 예.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계속 자랑을 하면, 야, 재밌다, 재밌다. 그래, 까딱까딱 계속 고개 숙이면서 계속 듣고 싶으니까, 아니면, 아따, 너무네. 그냥, 옛날 했던 얘기 또 여기 오고, 또 오고, 그냥, 좀 간단히 좀 끝내지 하고, 빨리 좀 끝내주면 쓰겠는데, 끝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듣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괴로워요. 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당신도 듣기 싫으면 왜 남한테 그 얘기 하냐고요, 그 사람도 듣기 싫은 것을. 착각하고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 잘난 걸 얘기하면 안 되죠. 실례죠.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래서 뭘 자랑한가? 내 약함, 부족함,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말 망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다 해서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유치원에서 있었는데 한 아이가 요즘 우리 엄마가 수영하는데 아 정말 30초 동안이나 물속에 있대. 이게. 이제 아이가 또 자랑 우리 할머니는 해녀해갖고 물속에 들어가면 50초 동안 있어. 그러니까 한나가 말하대.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안 나와. 그러더래요. 그거야 돼. 이겼습니까 그것이? 인간이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실수가 뭡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15년 연장시키는데 바벨론 나라 사신들이 와서 외교란 건 그래요. 죽어볼기를 기다렸는데 나섰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물 가지고 축하 왔는데 히스기야가 우쭐해갖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금은 보화 심지어 무기고까지 국가 기밀 최고 무기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뭘 보여줬냐? 예,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이사 39장 6절 보니까 자 보라 날이 이르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네가 자란 것 그 나라에 다 뺏긴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엄청난 그 실수 저주가 자손에 내려버렸잖아요.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은사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 음성 들어도 아 이걸 자랑하면 마귀한테 뺏길 수가 있겠구나.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다문 게 좋아요. 간증한 사람도 참 조심할 것이 뭐냐.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기 위해서 간증도 필요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자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저는 가만히 내 자신도 그걸 느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사랑받은 자야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면서도 사실은 그 중심 속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건지 아니면 나는 망해 죽어야 마땅한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가지고 회복시키시더라는 하나님께 영광이지 똑같은 말 같아도 그 중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보면 나무 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땅속에 있어요. 그 뿌리 공로 때문에 열매도 맺고 이파를 내는데 뿌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버틴대. 나 좀 알아주고 알아주면 썩었어. 그 뿌리가 쏙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나무는 말라 죽어버려요. 가만히 은밀하게 오늘 또 예,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 음성, 교제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부분, 숨은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은 공은 누구냐면 콘크리트입니다. 겉에 이거 아무 요 인테리어인 거 나무는 힘 없어요. 겉만 꾸며놨지요. 콘크리트 제일 중요한 뭐냐면 철근이에요. 철근. 철근이 나 때문이야. 나 좀 알아요. 철근이 뼉 밖으로 나와버리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사실은 진짜 중심 한 사람 있어요. 까만하고 이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잠언 20장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을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칭찬한 순간 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네. 그걸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거 보니까 네 영적 수준이 그 정도니?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기도하다가 위로받고 평강과 기쁨이 찬양하면서 담뿍 내 마음에 가득 차면요 사람 그렇게 말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나를 칭찬해줘도 그게 거북스러워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예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예 바로
그의 용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겠잖아요. 말라. 그러면서 시편 시편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한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끌어버렸대. 와, 자랑하는 혀를 끌어버려. 야, 혀를 끌어버리면 혀 달려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끌어버리지. 혀를 끌어버린다는 것은 너 자랑하는 근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너 자랑할 거니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이 바울이 위대한 것이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수제자에다가 율법이 흠이 없고 바리새인 이렇게 얼마나 잘할 까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거의 뭡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거 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그 사람 5분만 얘기하면 뭘 얘기한가 생각과 마음을 압니다. 뭘 생각한가 말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만한 폐망의 성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마귀와 가까운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진 것인데 물이 어디로 내리겠어요? 낮은 지에 겸손한 데로 내려 흘러가죠. 산꼭대기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았는데 은혜가 오겠냐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가 복 있고 애통이야 복 있고 내 마음을 줄이고 낮추고 그럴 때에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의 콜로라도 강은 3천만 명의 식수인데 다른 지역보다 200m 낮대요. 강 바닥이. 그러니까 모든 주의 물이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은혜 받고 싶으시면 마음을 비우고 날마다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 인도의 정말 선교의 아버지가 되신 그렇게 훌륭한 분이고 인도 그 방언으로 세계 그 나라 세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질투가 났던가, 캐리 씨, 당신 옛날 구두 짓는 사람 했다면서요? 많은 앞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때 이 캐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구두 짓는 사람이 아니고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짓는 것도 안 되고 수선이라는 정도 더 낮춰버렸어요. 누가 훌륭한 거예요? 야, 멋있고 훌륭한 사람. 겸손이 뭔가. 겸손. 링컨의 대통령 당시에 자기 구두를 닦았대요. 친구가 아니 미국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나? 그러니까 그럼 미국 대통령이 남 구두 닦아줘야 되냐? 그러더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훌륭하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고해성 살았는데 신부님 저는 교만죄를 지었어요. 무슨 이유로 뭘 교만죄 지었어요? 이 아가씨가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난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신부님이 그 죄가 아닙니다. 단지 착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요, 사실은 어쩌면 내가 최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뭐 최고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지 최고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최고야. 내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최고. 내가 최고야. 이미 교만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교만하니까 대들기 때문에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영적인 교만도 있어요. 별 신령한 죄면 내가 최고. 이미 그때는 목사 말 안 듣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대. 예. 자, 아주 노련하고 정말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훈련을 시키는데 똑똑하고 젊은 수도사인데 어떻게 교만한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느 날 노 수도사가 딱딱이 굳은 흙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물이 다 흘러가 버렸어요. 자, 근데 그 흙을 망치로 깨가지고 부수고 나서 물을 부었더니 물이 촉촉히 적셔서 좋은 흙이 됐어요.
그때 말합니다. 자, 여기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겠지요. 열매를 맺겠지요. 딱딱한 데다가 씨를 뿌리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것은 바로 더 딱딱한 것인데 아무 쓸데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답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깨어진 법칙이지요. 왜 교만해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리는 훈련, 권한의 훈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더란 겁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교만한 데 있으니 겸손이요, 낮아진 것이요, 섬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부터 내가 욕먹고, 미움받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은 해답 뭘까요? 교만하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 앞에, 사람 앞에 섬김받고, 존경받고 싶으면 겸손하면 돼요. 겸손이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이래주고, 내가 좀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너무 똑똑하고 잘 나와야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날 낮추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누구나 다 좋아 친구가 많아져요. 날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잘 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이웃 앞에 내가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별 볼려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내 삶에서 이렇게 사는 것하고는 머리로 아는 것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주장한 만큼만 실천이 되어요.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받기 원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이 나를 변화시킬 때만 우리는 사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 볼까요? 베드로 사장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아까 왔으니 그런 분들은 정신 차리고 근절하게 기도하라 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뜨겁게 살아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진데 순서를 보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가뭄 땅에 싱싱하게 자라고 열매 있는 나무를 보게 되는데 왜 그래요? 그 나무 뿌리가 깊이 땅속에 흐르는 물줄기에 닿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약생에 삽니다. 세상 살이가 쉽지 않아요. 듣는 거, 보는 거, 스트레스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나는 깨끗하고 우롭게 살라고 해도 세상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다 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무엇 때문에 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 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보고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인정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에 의해서 은혜 받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상 모든 쓰레기 같은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정화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한마디로 기도하면 신앙의 숨, 그 숨 뿌리를 내 삶의 셈에 대해서 그것에 능력을 얻고 그것을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난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새벽에 지금 특별기도 아니어도 소유배실에서 거의 자리가 가득 이렇게 꾸준히 나오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쭉 시편 강의를 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새벽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하면 더 좋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에 은혜의 빛이 내 영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보인다. 근데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말고 만나는데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지식은 배워서 되는 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준 것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느껴지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 지식과 영혼의 힘과 내적 감각은 죄 때문에 우리가 무뎌 있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영이 소생한 게 뭔가 영적인 만남이고 예배고 찬양이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렇구나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네 하고 이 말씀이 그냥 진리가 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위로받고 내가 인생 잘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좀 빗나갔네.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거제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영의 힘이 와야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세상에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하나님 옆에 내가 살아야지 하고 손해봐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견뎌낼 수 있는데 내가 뭐 바보 같나?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 내 가치관 흔들려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어떤 곳에 한 소경이 있었어요. 그 점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아주 심한 추위에 있어 손가락이 끝에 얼어서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그 불 옆에 가서 손을 쪼이자 얼마 후에 그 손이 녹아져서 점자를 읽을 수 있었다. 자,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의의 태양빛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영적 힘을 줘요. 영적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 받아 기도에 전무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아픔, 상처, 쓴뿌리가 다 용해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영광 속에서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깊이 들어가면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어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왜 그럴까? 사랑이 기쁨을 주거든요. 기뻐. 여러분 내 자녀를 둘, 셋, 넷 키웁니다. 행복이 기쁨이 오지요. 엔돌핀이 오지요. 그래서 자, 이 갓난아이 예, 우리 지금 성주의 동생 얘를 보면 얼마나 이쁜지 막 그 애를 막 껴안고 막 부비는데 내가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을 느꼈어요. 야, 웃기만 한데 어떡하, 웃는 것이 이쁜지 예? 웃는 것이 그렇게 이쁜지 아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랑으로 들으면 어떤 말도 내가 이해가 되고 좋게 깨달아져요. 내가 사랑 없이 율법에 넣으면 뭐 따지고 말을 꼬리를 잡아갖고 대답해버리고 계속 말싸움하고 그런데 긍정을 해서 가면 그럴 수 있는 말인데 내가 지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있는 상황에 누가 한마디 탁 터집니다. 내 마음이 굳어서 그러는 거지. 문제는 누구한테 내 안에 있어요. 사랑으로 들으시라고요. 어떤 것도. 자, 어린아이가 지금 말을 배우고 한가운데서 말하면 얼마나 왜 네가 원굴지다 어떻게 네가 그 말하냐고 별 말을 해도 이뻐. 저는 가끔 생각난 게 제가 얼마나 이제 동생하고 3년 터울인데 또 이영무이를 이제 배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젖을 먹으려고 한 게 못 먹게 막 젖에다가 침을 바르고 찌찌찌찌 하고 그러니까 나는 먹으려고 근데 내가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찾아보더니 저쪽가 있다고 걔네네 그러더래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못된 놈이요. 아니 엄마한테 젖을 먹고 큰 놈이 그 고마운 말 안 하고 저쪽가 있다고 걔네네 막 이래요. 근데 그 말을 나는 잊었는데 우리 엄마는 기억하고 그걸 계속 나한테 얘기했을 때 미워서 했을까 이뻐서 했을까. 어머 네가 어떻게 그런 말도 오냐 그 나이에. 내가 생각하다 젖대내기가 그런 말 한 거 보니까 내가 말 좀 잘했는가 봐.
근데 그것도 얼마나 아주 불순한 말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나쁘다 하냐고 그거 갖고 뭐 네가 그 나이 어떻게 그 말했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오늘도 부부간에 아무것도 안 갖고 다투고 싸우고 뭐 어쩌. 내가 마음이 굳어져서 문제예요. 인간이 모든 말인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걸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변화를 주어요. 변화를. 여러분 손양환 목사님 우리가 잘 안 들어 원자탄 원수를 자기 두 아들 중 원수를 데려다가 키워. 야 어찌 그리 되겠어요? 그 책에 보면 그 부인은 도망가요.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공산당을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 아내 입장에서 감당이 됩니까? 얼마나 보기 싫고 고통스럽죠. 그들은 나는 사형밖에 있는데 검사한테 찾아가고 막 사정해갖고 빼내와요. 그래갖고 같이 한밥상에 밥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신학교 보내갖고 목자로 만들었다는 게 뭡니까? 인간의 힘을 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그렇게 사랑이 능력이니까 목사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프란시스는 늑대를 회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인 늑대를 늑대 목을 딱 깨어나니까 늑대가 줄 울었어요. 그리고 늑대를 집에 데리고 가고 2년 동안 키웠어요. 달라도 안 해. 프랑스 앞에 딱 무릎 꿇어요. 아니 늑대도 사람 앞에서는 열기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데 오늘 지금 아무리 나쁜 사람 강팍한 사람도 늑대보다 낫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통하잖아요. 그래도 말이 통하잖아요. 아 사랑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먼저 존경하고 그냥 사랑하세요. 남편이 뭘 원하는가 아내가 뭘 원하는가 다 알아요. 성격 다 알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먼저 서로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돼. 항상 먼저 하고 먼저 사랑해 주고 그러면 아 내가 사랑받은 자기가 근데 사랑해 준 것 때문에 더 고마운 걸 느끼고 싶고 세례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진정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난 정치판대로 보면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했었을 때 그거 서로 물고 해서 이렇게 다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무조건 사랑합시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새신자들 왔을 때 무조건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분들 내 설교에 얼마나 은혜 받을까? 어려워요. 근데 따뜻한 그 사랑에 녹아집니다.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